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배어봅서 관광중고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드리겠습니다라는 패턴은요. 좀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셔서 문장 앞에 칭, 최련, 이샤, 주르륵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두 번째, 첫 번째 동사 뒤에 저가 왔다. 두 번째 동작의 방법 방식을 의미했었죠. 뭐뭐하면서 뭐뭐하다 이러한 패턴 정리해봤습니다. 세 번째, A입니까 아니면 B입니까 라는 선택 의문문 형태는요. A 하이스 B 물음표 이렇게 정리했었죠. 네 번째, 동사 뒤에 조가 왔다. 동작의 결과 떠나버리다 가다라는 결과보로 쓰였고요. 다섯 번째, 뭐뭇을 어디 어디로 가져다 주다란 말은요. 뭐뭇을 어디 어디에 놓다 두다란 패턴으로 받아들여서 바, 什么什么, 放, 到, 장소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여섯 번째, 회의 什么什么的 뭐뭐할 것이라는 추측의 형태였고요. 일곱 번째, 동사 거의는 괜찮다, 된다, 좋다라 그래서 괜찮습니까? 됩니까? 좋습니까? 라는 패턴 거의 마 이렇게 만들어봤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회화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생생 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번째로 정리할 문법 내용은 바로 연동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비교문에 대해 배웠었죠. 중국어의 비교문이라면요, 두 개의 비교 대상을 사이에 두고 그 정도와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문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문의 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더니요, 첫 번째 B를 사용한 비교문의 형태는 A, B, B 형용사. A는 B보다 뭐뭐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보다 나이가 많다는 문장은요, 와, 비, 타, 따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건을 사용한 비교문의 형태는 A, 건, B, 이양. 즉, A는 B와 같다는 문장인데요. 나는 너랑 같아 라는 문장은요, 와, 건, 니, 이양. 이러한 형태였을 겁니다. 세 번째, 요를 사용한 비교문의 형태인데요. A, 요, B, 형용사. A는 B만큼 뭐뭐하다라는 동등 비교 형태를 만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나만큼 키가 크다라고 했을 때, 타, 요, 와, 까오 라는 문장 만들어봤었죠. 자, 그럼 오늘은 연동문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어의 연동문이라면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연동문의 특징을 정리해본다면요. 첫 번째, 그 동작의 순서는 동작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때 두 번째 동사는 앞에 동사의 목적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예를 들어, 나는 영화 보러 간다라는 말은요, 가는 게 먼저, 보는 게 먼저, 가는 게 먼저라는 문장 구조로 와, 취, 칸, 띠닝 이렇게 만들어야겠고요. 두 번째 형식은요,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작의 수단이나 방식을 나타내는 문장일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타고 서울 간다, 가긴 가는데 뭘 타고, 비행기 타고라는 문장 구조로 받아들여서 와, 쪼, 페이지, 취, 서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요를 사용한 연동문의 형식인데요. 보통 주어 뒤에 요, 메이어가 오고요. 뒤에 명사가 올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동사 목적어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 나는 밥 먹을 돈이 없다. 없다, 돈. 근데 무슨 돈? 밥 먹을 돈이라는 문장 형태로 받아들여서 와, 메이어, 첸, 츠, 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무작정 문법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차근차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젠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현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27강 홀수강 시간이라서 당연히 다섯 글자 이내로 누구나가 툭툭 던져서 말할 수 있는 핵심 중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27강부터 마지막 30강까지는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구성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 제주도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연습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손님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중국으로 여행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 여행 갔을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여행 중국 한마디 떠나볼까요? 다 같이 출발! 자, 첫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 문장 읽어볼까요? 게이워 이 베이 쉐이. 자, 주다라는 말은요. 우리말 한자 줄 급자를 쓰고요. 게이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 단어의 특징은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목적어 두 개를 취하는 수여동사로 쓰여서 게이, 사람, 사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게이워 주르륵, 게이워 주르륵 만들면 될 거예요. 근데 무엇을 물 한 잔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 잔의 물 이러한 형태로 이, 베이, 쉐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면세품을 사려고 합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야오 마이 면세핀.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조동사 야오가 동사 앞에 쓴 형태고요. 면세라는 말은요. 면하다, 세금을. 그래서 면세. 만약 무료라는 말은요. 면하다, 비용을. 그래서 면세. 이렇게 같이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 한자 물건 품자를 핀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상품을 상핀, 제품을 잔핀, 견본품을 양핀, 사은품을 정핀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은 여기 있습니다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호자오 짜이 짤. A는 어디 어디에 있습니다라는 문장은요. A 짜이 장소. 이것을 확대시켜서 A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문장은요. A 짜이 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권이라는 단어의 구성을 봤더니 지키다, 보호하다, 사진, 즉 외국 나가면 자신을 지켜주는 사진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후, 저 이렇게 만들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가 포함됩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빠오, 쿠어, 짜오, 찬마. 포함되다란 말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말 한자 포괄이라 쓰고요. 빠오, 쿠어. 두 번째, 우리말 한자 포함이라 쓰고요. 빠오, 환.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요, 짜오, 찬. 점심 식사를 오, 찬. 저녁 식사를 완, 찬. 이렇게 같이 정리해 보시죠.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써야 합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填那些呢? 어떠어떠한 서류상에 뭐뭇을 쓰다란 말은요. 뭐뭇을 작성하다, 기입하다, 즉 서류상에 빈 공간을 채워넣다라는 동사로 받아들여서 채우다란 뜻으로 填 동사 사용하고 있겠네요. 어떤 것들이란 말은요. 어느 것들이라 그래서 나시에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때 중요한 단어가 바로 시에라는 글자입니다. 복수형사로 쓰였을 때 뭐뭐들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것들 하게 되면 저시에 이 사람들 하게 되면요. 저시에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早餐几点开始? 몇 시부터인가요? 라는 말은요. 몇 시에 시작합니까? 라고 받아들여서 몇 시 시작하다라는 패턴일 겁니다. 그래서 几点开始 이렇게 결합되어졌고요. 응용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라는 말은요. 몇 시 끝나다라고 그래서 几点结束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나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可以 上网吗? 조동사 可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세 번째, 뭐뭐시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동사 상의 뜻은 시작하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다는 말은요. 시작하다, 수업을 이라 그래서 상커 이러한 결합일 겁니다. 두 번째, 출근하다는 말은요. 시작하다, 근무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상반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인터넷을 하다란 말은요. 시작하다, 인터넷, 그래서 상왕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때 우리말 한자 금을 망자는요. 영어로 넷, 인터넷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의 핵심 코크를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까요? 와, 야, 퇴방. 뭐뭐 하겠습니다란 말은요, 뭐뭐 하려고 합니다란 조동사 야오를 떠올려 보시고요, 체크아웃이란 말은요, 빼다, 방을 이러한 구조로 받아들여서 퇴방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빼다, 물리다란 동사 퇴를 사용한 유용한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환불하단 말은요, 물리다, 물건을, 그래서 토이, 후어 이렇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 텍스 프리라는 면세라는 말도요, 물리다, 세금이라 그래서 토이, 쉐이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영수 좀 끊어주세요 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게이워 파표. 영수증을 끊다라는 말은요, 발급하다, 영수증을 이란 문장 구조로 파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뭐뭐해 주세요라는 기본 패턴은요, 게이워 동사, 게이워 동사 이러한 결합이겠죠. 그래서 영수증 끊어주세요라는 말은 넓혀서 저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워 파표 이렇게 구성되는 거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환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可以 환전마? 조동사 可以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뭐뭐시 가능하다, 세 가지 뜻으로 정리해봤고요. 환전하다란 말은요, 바꾸다, 돈을 어떻게? 환전 이렇게 만들었겠죠. 우리말 한자어 바꿀 환의 쓰임을 정리해봤더니요, 첫 번째 교환하다, 그래서 바꾸다, 물건을 어떻게? 환, 후어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옷을 갈아입다란 말은요, 바꾸다, 옷을 어떻게? 환, 이후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겠죠.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주문 받아주세요 문장 읽어볼게요. 我们要点菜. 여기 주문 받아주세요라는 말은 바꿔서 우리는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뭐뭐 하려고 하다, 주문하다, 음식을 이러한 구조의 결합이겠죠. 그래서 要点菜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点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간을 의미하겠죠. 2시를 뭐라 그랬어요? 两点. 세어보다는 동사로 쓰였을 때 点一下, 즉 좀 세어보세요 이런 패턴 정리해 보시고요. 주문하다란 말은요, 点菜, 음식을 주문하다, 동사 이렇게 정리해 봤었죠. 열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라는 문장 살펴볼까요? 저거 짤라이 이거. 부사 짤 용법은요, 첫 번째 또 다시라는 미래사실에 쓰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라는 동자 연결 관계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더라는 정도의 심화에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 용법 정리해봤고요. 동사 라의 용법은요, 첫 번째, 오다라는 동사와 두 번째, 하다, 즉 영어의 두 대동사 역할로 쓸 수 있었죠. 세 번째, 음식을 가져오다라 했을 때 뒤에 음식을 이끌 겁니다. 하나 더 주세요라는 말은요, 짤라이 이거 이렇게 만들어봤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13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포장해 주세요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给我打包. 자, 포장하다는 말을 정리해봤었죠. 첫 번째 물건 포장인 경우에는요, 包装. 두 번째 테이크아웃인 경우에는요, 带走. 세 번째 남은 음식을 싸가는 포장일 때 打包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봤고요. 저에게 뭐뭐해 주세요라는 기본 패턴은 给我 동사, 给我 동사 이러한 패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은 음식을 싸주세요라 그래서 给我打包 이렇게 만들어 봤겠죠. 14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생수 주세요라는 문장 읽어볼까요? 我要矿泉水. 자, 중국어에서요, 뭐뭇을 주세요라는 말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给라는 동사 썼을 때 사람 사물이 와서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我要물건, 저는 뭐뭇을 원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생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말 한자어 광천수를 쓰고요. 읽을 때만 광천쉐이 이러한 결합이겠죠. 자, 어느덧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15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요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 읽어볼게요. 표자 多少钱? 자, 요금의 표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입장료인 경우에는요. 문 앞에서 내는 표라 그래서 门票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비라는 요금은요. 차 비용이라 그래서 车费 이렇게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표값이란 말은요. 표 가격이라 그래서 표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볼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라는 말은 가격을 물어볼 때 얼마의 돈 이러한 결합으로 多少钱 이렇게 만들어봤겠죠.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은요. 첫 번째, 저에게 무엇을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본다면 给我 동사, 给我 동사 이러한 결합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우리말 한자 물건 품자를 빈이라 읽어줬고요. 상품을 말할 땐 상品, 제품을 말할 땐 잔品, 견본품을 말할 땐 양品, 사은품을 말할 땐 정品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했었습니다. 세 번째, A는 여기 있습니다라는 말은요. A, 짜이, 쩔 이러한 패턴 정리해봤고요. 네 번째, 몇 시에 시작합니까? 라는 말은 지디엔 카이시, 몇 시에 끝납니까? 라는 말은요. 지디엔 제수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저에게 뭐뭐해 주세요라는 기본 패턴은요. 게이워 동사, 게이워 동사. 여섯 번째, 뭐뭐를 주세요라는 말을 두 가지 표현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게이 사람 사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세요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두 번째, 워야오 물건, 저는 뭐뭐를 원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봤었죠. 마지막 일곱 번째, 요금의 종류를 세 가지로 정리했었는데요. 첫 번째, 입장료란 말은 문 앞에서 내는 표라 그래서 门票, 차비라는 말은요, 차 비용이라 그래서 车费, 표값이란 말은요, 표 가격이라 그래서 표자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